인간은 누구나 크고 작은 장애를 안고 있다. 대개 사람들은 장애를 특수한 경우의 불운이라 생각하지만 노화로 인한 기능의 저하나 사고로 인한 인체 훼손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 과학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을 넘어 인간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끊임없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 노력의 중심에 의궁학이 있다. 안경이나 목발, 지팡이에서부터 보청기, 전동 휠체어에 이어 인공장기와 로봇까지. 신체의 부재를 기술로 극복한 의궁학. 닫힌 세상의 문을 열어주는 의궁학은 지금 어디까지 진화했을까? 경기도 이천시 도암리. 힘찬 구령과 함께 운동에 푹 빠져 있는 젊은이들을 만났다. 한쪽 다리 혹은 한쪽 팔이 없는 절단 장애를 가진 그들. 그들이 이렇게 모인 남다른 이유가 있다고 한다. 저희는 이제 다가오는 2018년도 평창 패럴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스노보드 장애인 국가대표팀입니다. 저희 선수는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2명인 선수는 하지 장애를 갖고 있고 나머지 한 선수는 상지, 팔 쪽에 상지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태극마크와 메달을 꿈꾸며 같은 목표, 같은 꿈을 안고 달리는 이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스노보드 선수단이다. 온몸이 땀으로 젖을 만큼 힘든 훈련이지만 그렇다고 투정을 부릴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이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첫 출전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팀의 맏형인 김윤호 선수. 아이스 슬래지 하키를 하다 스노보드 신인 선수 모집 공고를 보고 테스트에 응시해 발탁됐다. 누구보다 뛰어난 운동신경을 가진 그는 훈련에 집중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도 휴직한 상태다. 의족 보도로 잘 알려진 올해 30살 박항승 선수는 4살 때 교통사고로 한쪽 팔과 다리를 잃었다. 성실하고 평범한 특수교사였던 그는 4년 전 아내의 권유로 처음 스노보드를 시작하게 됐다. 하루 종일 운동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던 그의 소원이 현실이 된 지금 더없이 행복하다고 한다. 팀 내 분위기 메이커를 맡고 있다는 팀의 막내인 박수혁 선수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났던 수혁 씨는 원래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다. 하지만 스노보드를 타고 난 후 두려움도 없어지고 성격도 밝아졌단다. 아직 국가대표 스노보드 자체가 첫걸음인 만큼 해외 선수들의 기량을 따라가기 위해선 노력밖에 없다는 그들. 눈이 내리지 않는 이 시기에는 눈밭 대신 체육관에서 하루 평균 9시간의 지상훈련을 진행하는데 그중 4시간은 혹독한 웨이트 트레이닝이 진행된다. 아무래도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노보드는 밸런스가 제일 중요한 운동인데 그 밸런스를 맞추기가 굉장히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제 보통 웨이트 할 때 안 쓰는 쪽 근육을 많이 쓴다던가 아니 평소에 이제 스케이트보드나 이런 역동적인 운동을 하면서 그 몸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최대한 밸런스를 맞추면서 스노보드를 타고 있습니다. 박항승 선수를 제외하고 다른 선수들은 처음으로 스노보드에 발을 올렸다고 한다. 여기가 이만했거든요. 아무래도 훈련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의족 다리에 관한 부분이다. 무엇보다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힘을 키워야 하는 운동에 있어서 절단면에 충격이 가해지다 보니 통증이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부분이 하지 절단 선수들이 가장 힘들게 느끼는 점이라고 한다. 우선적으로는 제가 의족을 사용하다 보니까 의족을 활용해야 되는 분이 맡아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스노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 관절, 발목 관절 같은 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제 보드를 이제 다루는 데 용이한데 의족 일반 의족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어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힘든 거죠. 스노보드는 움직임이 크고 격렬한 운동 중 하나다. 활강은 짜릿하지만 늘 부상의 위험이 상존한다.
보드를 타고 눈 덮인 슬로프를 내려오는 스포츠인 스노보드는 아무래도 겨울철 스키장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만큼 친숙한 종목이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스포츠이기도 하다. 2014 소치 동계 패럴림픽 시범 종목에서 2018 평창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패럴림픽 종목인 파라스노보드는 다리, 팔의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참가하는 종목으로 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서 정의하고 있지만 2014 소치 패럴림픽 대회에서는 다리의 장애를 가진 하지장애 등급 선수들의 경기만 치러졌다. 우리나라 패럴림픽 스노보드 참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처음이다. 그 첫 무대를 향해 그들의 질주는 오늘도 계속된다. 목표면 지금 일단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훈련 과정이나 대회 때 해서 최종적으로 목표는 여기 있는 선수들이나 저나 똑같은 목표인 올림픽에서 메달 하나 따는 게 저희들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당연히 선수라면 올림픽 나가서 좋은 성과 내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다치지 않고 오래 탈 수 있는 거. 꿈은 국가대표가 돼서 계속 보드를 타는 거고요. 이제 목표는 무조건 금메달, 그리고 이제 계속 수년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마다의 꿈을 찾아 떠나는 장애인 스노보드 팀. 생각보다 더 치열하고 상상보다 더 힘든 훈련. 하나하나를 이루기까지 남들보다 곱절의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계속되는 운동으로 절단된 다리는 멀쩡할 날이 없을 정도. 그래도 스노보드를 타며 운동할 수 있는 지금이 더없이 행복하다는 그들이다.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의족을 착용해 왔고요. 그때는 의수까지도 착용을 했었는데 휠체어 타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기회가 됐었죠.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의족을 착용하고 뭐 다양한 운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축구도 뭐 농구 뭐 이런 친구들하고 또 또래 친구들과 같이 유대 관계도 맺기도 훨씬 수월했고. 네. 의족은 한 몸이죠. 제가 가장 제 몸 중에서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곳이 있다면은 왼쪽 다리 의족이고요. 그거 없으면 제가 활동 자체를 못 하고 나가지를 못 하니까 사회생활 자체를 못 하니까는 어떻게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의 하나인 거죠. 의수와 의족이라는 의공학이 만들어낸 치열하지만 기적 같은 순간이다. 이렇듯 누군가의 꿈과 도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주는 의공학. 지금 대한민국의 의공학 기술은 어디쯤 와 있을까?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남녀. 자세히 들여다보면 박수를 받고 있는 여성의 한쪽 다리는 의공학 기술이 적용된 의족이다. 의공학이란 의학과 공학, 자연과학의 융합을 기반으로 의료영상, 의료기기, 진단치료기기 및 첨단 의료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기술 분야다. 의학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질환을 탐구하는 것이라면 의공학은 의학 활동에 도움을 주거나 진단과 재활을 돕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사하면 떠오르는 청진기가 대표적인 의공학 결과물이다. X선, 자기공명 영상장치 등도 의공학 덕분에 탄생했다. 실제 의공학 기술의 적용은 고대 미라에서 발견된 나무 의족과 고대 로마 시대 병사들의 전쟁 후 골절 치료용 부목 등에서 그 기원을 추측할 수 있다. 국내에 현대적 의공학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79년 서울대병원 개원과 함께 첨단 의료기기를 도입하면서부터다. 최근 건강수명의 시대를 맞아 더욱 부각되고 있는 의공학. 덩달아 의공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갖는 이들도 늘고 있다. 올해 32살의 리종아 씨. 그는 오늘 조금 특별한 외출에 나섰다. 그가 찾아온 이곳은 바로 전자의수를 제작하는 곳이다.
사실 리종아 씨는 한쪽 손이 없는 절단 장애를 가지고 있다. 빠질 수 있지, 약간 이제 내려갈 수 있지. 지난해 직장에서 작업이 끝난 후 기계 청소를 하던 중 사고로 오른손을 잃었다. 그 행위를 하는데. 그 후 오른손의 부재는 많은 것을 바꿔놨다. 처음에 다쳤을 때 그 한 거의 한 달 동안은 병원에서 매일마다 누워 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나고 한 달 정도 매일마다 누워 있어갖고 형님이 내보고 자꾸 일어서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됐죠. 젊은 나이에 닥친 오른손 절단이라는 청천벽력.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했다. 그렇다고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포기할 수도 없었던 그는 잃어버린 손을 대신해줄 전자의수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입이 절로 벌어질 만큼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높은 가격에 엄두도 낼 수 없었단다. 현실의 벽 앞에 자신감도 희망도 무너져버린 그때 그에게 신락 같은 희망을 안겨준 것이 바로 이 전자의수였다. 전자의수 촬영해갖고 문을 혼자 열을 수 있고 그 곧부랑 물 마신 곧부랑 혼자 이제 그 전자의수를 통과해갖고 서로 같이 손으로 같이 이제 물 마시는 곱부를 혼자 들 수 있어요. 손을 대신한 전자의수는 진짜 손과 크기도 모양도 비슷하다. 심지어 악수를 하거나 물병을 들 수도 있다. 여기에 손가락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도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가격은 기존 전자의수의 30분의 1 수준. 이렇듯 값비싼 전자의수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3D 프린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3D 프린터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조명에서부터 정교한 모양을 요구하는 피규어는 물론 운동화, 예술 조각까지 척척 만들어낸다. 네, 일단 가격을 줄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3D 프린터고요. 원하는 부품이 있으면은 뭔가 우리가 설계해야 될, 새로 만들어야 할 부품이 있으면은 설계도만 3차원으로 그릴 수 있으면 그것을 곧 만들어주는 도구가 바로 3D 프린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금형이나 혹은 복잡한 시설을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이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것이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2년 전부터 3D 프린터 전자의수를 만들어 온 이상호 씨. 그가 3D 프린터로 만든 전자의수는 근육에서 발생하는 신체 신호를 감지하는 센서와 이를 제어하는 초소형 컴퓨터 아두이노, 구동을 담당하는 기계, 손 모양의 골격 관절은 3D 프린터로 출력했다. 3D 프린터로 출력한 손가락 관절에 아두이노와 각종 센서를 연결하면 전자의수가 완성된다. 전자의수의 기본 동작 원리를 살펴보면 3D 프린터로 출력한 손가락 골격을 모터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기본이다. 전자의수의 동작은 이렇습니다. 일단 사람이 절단된 상태의 팔을 가지고 있을 때 전자의수를 착용을 하면은 일단 남아있는 팔의 근육을 활용해서 전자의수를 구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들은 없지만 손목을 구부리는 행위라든지 뒤로 젖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남아있는 근육, 앞뒤에 있는 근육이 반응을 하게 되겠고요. 여기서 근육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근전도 센서라는 센서가 받아서 이제 초소형 컴퓨터인 아두이노에 전달을 하고요. 그때 사전에 약속된 패턴, 앞으로 두 번이라든지 그런 패턴이 이제 맞아떨어지면은 손가락을 구부리고 편다 이런 식의 제스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모터가 들어있고 모터가 돌면은 이 와이어를 잡아당겨서 낚싯줄이라고 부르는 와이어를 잡아당겨서 손가락을 구부리게 되고 반대로 돌리면 펴지게 됩니다. 그가 전자의수를 만들게 된 첫 시작은 절단장애를 가진 당시 그와 동갑내기였던 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나서다. 이후 전자의수 개발에 뛰어든 그가 지금까지 개발한 전자의수는 총 5종류. 어깨를 들썩일 때 신호가 발생하면 손가락이 이를 감지하고 움직이도록 설계된 마크1에서부터 최근에는 마크5라는 새로운 버전의 전자의수를 개발했다. 이날 리종아 씨가 이곳에 들린 이유는 바로 새로 개발된 전자의수를 직접 착용해보기 위함이다.
매번 새로운 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절단 장애를 가진 이들과 함께 이렇게 성능 시험을 거쳐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왔다.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어떤 요구 사항은 일단 무게가 무거우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악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손이 회전할 수 있고 다양한 그 그립 잡기 동작을 구현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저희 제품 완제품 마크5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가격의 전자의수 완제품 개발을 목표로 그렇게 1년 6개월을 달려온 끝에 드디어 완성된 전자의수는 외형부터 사뭇 달라졌다. 먼저 전자의수용 충전 겸용 거치대를 통해 손이 없어도 탈착, 충전, 보관을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다섯 손가락을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다르게 구동할 수 있는 잡기 패턴을 개발. 근전도 신호 패턴을 사용해 손가락을 단계별로 구부리고 펴는 동작까지 구현해냈다. 특히 엄지손가락의 내외전 각도 조절은 기존 전자의수와 같이 수동으로 구동할 수 있게 해서 네 손가락 잡기, 다섯 손가락 잡기, 엄지 검지 잡기, 3점 잡기, 엄지 검지 측면 잡기를 포함한 다양한 동작이 가능해졌다. 최근엔 전자의수용 직물 장갑까지 제작해 기존 전자의수에 대한 공통된 의견이었던 크기와 외관도 개선했다. 직물 장갑은 두 가지 색상으로 제작됐으며 손바닥 면에는 물건 잡기에 도움이 되도록 미끄럼 방지 재질이 프린팅돼 있고 손끝에는 실리콘 골무를 내장했다. 기존 장갑과 달리 전자의수의 맞춤형으로 제작됐고 손등 아랫부분에 디스플레이 및 버튼 스위치를 고려해 늘어나지 않는 직물 소재로 마무리했다. 새로 선보인 전자의수를 착용하고 잃어버린 손의 기억을 되살려 동작 하나하나 구동해보는 리종아 씨. 그의 평가가 어떨지 사뭇 궁금해진다. 어떤 점은 물 마실 때 이제 누구나 불러대고 물 마실 때 혼자 이제 가 마실 수 있잖아요. 이게 생활을 좀 낫죠. 원래는 컵으로 물 마실 때 혼자 마실 수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혼자 물을 마실 수 있잖아요. 이렇듯 의학과 공학이 만난 의공학은 완벽하진 않지만 잃어버린 신체의 부재를 대신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장애인이 크게 늘어나고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사회라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신체적 장애 역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요즘. 그들의 재활과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의공학은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돼 가고 있다. 재활과 자립이라는 키워드로 의공학은 인류를 위한 궁극의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서울시 인수동에 위치한 국립재활원. 300병상 규모의 국내 최대 재활병원과 재활연구에 특화된 재활연구소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융합연구와 중개임상연구를 진행 중인 곳이다. 이곳 재활연구소에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다. 바로 장애인들의 재활을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도와주는 재활로봇 짐이다. 외부에 계시는 연구자들이나 그 병원에서 그 재활 로봇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재활원을 통해서 재활원 내부 연구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직접 그 임상 시험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계 유수의 그런 어떤 재활 로봇을 가져와서 이곳에서 외부에 계시는 분과 내부에 계시는 연구자분들이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재활 로봇 짐입니다. 다양한 의공학 기술이 접목된 장비를 통해 재활을 돕고 치료 상태를 분석하는 재활로봇 짐에는 뇌졸중, 척추 손상 환자의 재활 치료부터 다양한 장애를 가진 이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총 14종류의 재활로봇과 측정장치가 있다. 로봇을 이용해 환자 개개인에 맞는 최적의 재활과 치료법을 연구하고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신체별 재활과 치료에 사용되는 다양한 재활 로봇. 이 로봇에는 재활 훈련의 지루함을 덜어주는 게임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재활 로봇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CPM, Continuous Passive Movement라고 해서
같은 동작을 무한정으로 반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지치겠지만 옆에 물리치료사나 이런 분들이 도와주면 지치겠지만 로봇이 도와주면은 그걸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무한정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continuous passive movement를 해주는 어떤 그런 재활 로봇이 있고 재활 치료 로봇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상생활.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 척추 손상 환자분들은 손을 잘 못 움직이시니까 이렇게 식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필요한데 그런 식사 도와주는 것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로봇이 있으면은 생활이 훨씬 더 편리하겠죠. 그런 것처럼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로봇 두 종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치료 재활 및 일상생활의 지원을 위한 재활 보조 로봇은 과거 환자를 반복적으로 운동시키는 단순한 역할에서 벗어나 신체의 부재를 해결하고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했다. 얼마 전 이곳 재활연구소에서는 2년간의 연구 끝에 중증 장애인들의 보행 재활 훈련을 위한 이 보행 재활 로봇을 개발했다. 지금 뇌졸중 장애인 같은 경우는 편측 마비인데요. 그래서 그 마비된 편측이 너무 이제 경직되거나 강직되거나 그다음에 이제 관절의 가동 범위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저희 이 보행 재활 로봇은 일반 비장애인들의 보행 궤적을 구현한 것으로서 환측과 건축을 똑같이 이렇게 관절 가동 범위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균형 능력과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장애 및 노인 인구의 증가로 재활 로봇 관련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5년 이내에 재활 로봇 시장이 2조 원 규모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재활 로봇에 대한 연구 개발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2013년부터 국립재활원에서는 기술 중심의 로봇 연구 결과를 임상에 적용하기 위한 재활 로봇 중개 연구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연구 개발 용역 사업, 내부 연구 사업, 테스트 베드 구축으로 구성된 재활 로봇 중개 연구 사업은 사업 시작 3년여 동안 큰 결실을 맺으며 재활 로봇 분야의 기술과 임상 적용이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곳 재활 로봇 짐은 중개 연구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첨단 재활 로봇과 측정 분석용 장치 도입을 통해 재활 로봇 운용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다. 인류를 위한 궁극의 기술, 의공학. 기술의 진보가 만들어가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재활 로봇 기술들은 또 어떤 내일을 만들어갈까? 옷을 입듯 로봇을 입으면 힘이 강해지는 아이언맨.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 로봇이 함께 작동하면서 큰 힘을 발휘한다. 입는 로봇이라는 뜻의 웨어러블 로봇의 진화 형태다. 사람이 가진 것보다 훨씬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입는 로봇이 더 이상 영화가 아닌 현실이 됐다. 지난 2014년, 하반신 마비 환자로 살아온 한 40대 가장이 두 발로 걸어보고 싶다던 소원을 이뤘다.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채 살아온 지 무려 8년 만에 두 발로 걸어보게 된 것. 바로 의료용으로 개발된 입는 로봇이 만든 기적이다. 목발에 달린 버튼으로 움직임을 제어하고 배터리는 가방 형태로 등에 매는 이 입는 로봇은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져 더욱 화제를 모았다. 경기도 안산시 사동. 바로 이 8년 만의 기적을 이끌어낸 착용형 외골격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이곳. 근력 증강용 외골격 로봇에서부터 재활훈련용 로봇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생김새도 제각각인 이 로봇들은 모두 이곳에서 개발된 로봇들이다. 한국에서 웨어러블 로봇을 이용한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 로봇은 근래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고령화도 많이 지속이 되고 또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서 좀 더 편안한 이런 재활 내지는 보조를 요구하게 된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기술적으로도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적용이나 응용 등이 외국에서도 물론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적용을 시도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개발된 노약자나 장애인의 근력을 보조해주는 이 외골격 로봇은 편마비 환자와 완전마비 환자의 보행을 도와주는 로봇이다.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의 경우 평소 비대칭이던 걸음새를 로봇을 통해 정상적인 보행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해줌으로써 마비된 하지의 근력 강화 및 재활에 도움을 주고 완전마비 환자의 경우에는 로봇을 착용시킨 후 두 다리의 모터를 사용해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마비된 다리 쪽에 모터를 사용해서 정상인의 보행을 흉내냄으로써 이제 환자 스스로는 할 수 없는 보행 활동을 지원해주고 경험시켜주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계속 정상인과 같이 각 관절의 그 각도를 정상인과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로봇이 착용자의 바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로봇의 일부 기능을 활용해 어깨나 새로운 형태의 무릎 재활 기구도 개발했다. 빠르고 효과적인 재활 훈련을 위해 경량화된 무릎 관절 기능 복원 휴대형 보조 로봇은 무릎 수술 환자가 수술 후 굳어진 관절의 가동 범위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 로봇이다. 하지의 인체 해부학적 특징을 이용한 인체공학적 설계를 통해 근육, 인대, 건의 강직도를 감소시키고 관절의 운동 범위를 높여 근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무릎 관절 운동에 효과적인 전동식 기구다. 이를 위해 진동시험, 저온, 고온 동작시험, 온도 측정시험, 고정 브라켓의 수명시험, 기기 자체의 수명시험 등 자체 성능 테스트를 꼼꼼하게 진행했다. 일단 포터블 형식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무게를 가장 적게, 무게를 낮추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축에서 두 개의 모터를 사용해서 구동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모터가 동시에 같은 각도로 돌 수 있도록 제어하는 기술에 좀 중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재활운동 기기들을 개발했는데 어깨 및 팔꿈치 등 상지 수술 후 빠르고 효과적인 재활훈련과 근력 증진을 위한 이 기기는 전자동 상지 재활운동 기기다. 네 개의 동력을 이용해 기계를 동작시키는 구동장치를 통해 재활 모드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환자 스스로 다양한 재활 모드를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다. 여기에 간편하게 좌우 변환도 가능하고 각 링크의 길이 조정을 통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회 충전으로 1시간가량 사용이 가능하고 간단한 착용만으로 노약자의 고관절 동작을 보조해 보행을 도와주는 하지 보행 보조기기. 총 무게 5.5kg의 이 하지 보행 보조기기는 보행 의도를 습득해서 속도 및 보폭 자동 변환 시스템을 제공하고 노약자가 사용하기 쉽도록 버튼형 모드를 지원한다. 또한 허리 벨트나 어깨 벨트 등을 이용해 무게 분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재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활에 대한 환자 자신의 의지라고 한다.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임상 실험을 하면서 특별하게 느꼈던 것들은 그 환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재활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모티베이션이 생겼다. 동기가 생겨가지고 오히려 재활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건 정신, 심리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이를테면 본인이 뭔가 좀 입는 로봇을 입고 재활을 한다라고 하는 느낌에 따라서 재활 효과가 상당히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그 효과도 많이 보고 있고요. 최근 로봇과 웨어러블 기기 등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생체 모방형 인공팔, 재활 로봇, 노인 생활 보조 기기 등에 대한 의미 있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대부분의 재활 로봇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더욱이 비싼 가격에 엄두조차 내기 힘든 상황이다.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것이 국내 재활 로봇에 대한 원천 기술 개발과 보급이다.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국내의 한 기업이 자체 개발 중인 시선과 뇌파 기반 인터페이스용 웨어러블 헤드셋을 선보였다. 이 기술은 10대 스타트업 아이디어와 8대 차세대 기술에 선정되면서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아직까지는 한 번도 제품화된 적이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는 세계 최초의 웨어러블 헤드셋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개발을 해왔고요. 지금 보시는 이 헤드셋은 저희가 만들고 있는 헤드셋의 워킹 프로토타입입니다. 보시는 이 두 개의 뇌파 전극을 이용해서 사람들 뇌 안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를 측정할 수 있고요. 앞에 있는 작은 카메라를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술은 헤드셋을 통해 얻은 눈의 움직임과 뇌파 정보에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 개인의 인지 상태를 일상생활에서도 정확하고 간편하게 분석할 수 있다. 헤드셋의 작동 원리를 살펴봤다. 헤드셋에 달린 작은 카메라는 눈동자의 크기와 움직임 정보를 수집해 개인의 인지 상태를 유추한다. 동시에 뇌파 분석 장치가 행동, 기억, 학습, 감정 등의 인지 능력을 수행하는 전두엽 영역의 뇌파를 측정하고 이렇게 얻은 정보를 시선 추적 장치 정보와 합쳐 분석한다. 시선 기반 인터페이스 기능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대화가 가능한 이 메신저는 단지 눈의 움직임만으로 글자를 작성한 후 보호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장치는 모니터와 시선 추적 장치. 저희가 작년부터 개발해 왔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과 뇌파 정보를 동시에 읽을 수 있는 헤드셋이었는데요. 이 헤드셋 장치를 이용해서 장애인분들이 실제로 의사소통을 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분들이 24시간 착용하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원격 형태의 시선 추적 카메라 형태의 새로운 시선 추적 장치를 개발하게 됐고요. 이 장치들을 이용해서 환자분들께서 본인이 원하는 글자들을 타이핑할 수 있고 그 타이핑된 글자들을 원격에 있는 보호자분들하고 간단한 메신저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해서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아이브레인 인터페이스 기술이라 불리는 이 기술은 시선 추적 기술을 통해 무엇을 바라보는지, 뇌파를 통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격으로 보호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장 의미 있고 절실하게 기술 발전이 요구되는 분야가 중증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특히 호흡기에 의존하고 지내야 하는 루게릭 환자들의 경우 환자와 보호자에게 의사소통은 가장 큰 소망 중 하나. 안방에 있는 경추장애인과 말을 누워있는 근육병 그리고 어머니와 메신저로 대화를 한다는 게 기적이라는 말과 다른 게 설명이 안 되죠. 너무 행복했습니다. 경추장애를 가지고 있는 명관호 씨,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 그들 사이의 의사소통이라고는 눈빛으로 지레짐작하는 방법 외엔 별다른 의사소통의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의사소통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이 메신저를 통해 그들 가족에게 끊겼던 의사소통이 시작됐다. 기술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통의 창구가 된 것이다. 최근엔 새로운 형태의 머신러닝 툴을 개발하고 있다. 이 기술은 환자들의 이마에 부착돼 있는 스티커 전극을 이용해 뇌 안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전류의 변화를 측정한다. 이렇게 측정된 데이터는 컴퓨터와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되고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 기반의 환자 상태 분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등 환자의 상태를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스마트 케어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희는 이 제품이 널리 보급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실제로 사지마비 환자이신 분들도 많고 언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계신 분들도 많은데 외국 제품들이 굉장히 비싼 1,000만 원 이상의 제품들이고 이 제품들의 가격을 낮추고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만듦으로써 이런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는 뇌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통해서 세계적인 기술 회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뇌를 활용한 다양한 기술의 진화. 영화 속 상상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의공학의 현주소. 생각하는 대로 현실이 되는 뇌신호 통신 시대. 머지않아 마주치게 될 내일의 모습이다. 인천광역시 연수동에 위치한 한 대학. 강의가 한창 진행 중인 이곳은 의용생체공학과다. 의용생체공학과는 의료기기와 인공장기 개발 등 의학과 더불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새로운 학문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의용생체공학과에서는 전자공학과, 기계공학, 그리고 생명과학 과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체에 지니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공학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는 의료 진단기기 및 재활치료기기를 연구 개발하는 첨단융합학과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데 쓰이는 기기나 재료를 설계할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함이 요구된다. 어려운 전자회로와 광공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말 그대로 그 힘들다는 공학도의 모습도 필요하단다. 이렇듯 결코 쉽지 않은 학문임에도 많은 학생들이 의용생체공학과를 선택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희 과 특성상 이제 의료 분야와 이제 공학 분야의 그런 기술들이 합쳐져서 저희가 직접 의료 기기를 만들어 보면서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그런 주 목적이 있는데 그런 점을 제가 직접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의료 분야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의료 서비스나 이러한 직업이 어느 분야가 있는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최신에 이제 이런 공학 계열 공학과 이런 의료 산업이 결합돼서 이러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는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흥미가 생겨서 의공학과에 진학하게 됐고 실제로 이제 졸업 후 진로도 이런 의공학 분야에서 일을 할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미래의 의공기사를 꿈꾸는 학생들. 수업 시작과 함께 학생들의 시선은 오로지 강단을 향한다. 첨단화, 과학화 등 과학기술의 발달로 신체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는 요즘. 학과 과정 역시 시대의 변화에 맞춰 진행된다. 최근 화두로 떠오르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인공망막 등 인공장기에 대한 개발. 이에 이날 수업의 주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공망막장치. 다양한 인공장기 중 시각 능력을 상실한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돼줄 인공망막장치는 빛을 전기신호로 바꾸는 전자장치다. 이 인공망막에 들어가는 장치에 있어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회로 설계. 수업은 이 회로 설계의 기초를 다루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귀를 막거나 아무 말 없이 하루를 사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눈을 가리고 1시간 동안 생활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또한 시각장애는 환자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망막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미래형 인공장기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 우리 신체의 반응도 제각각 다르다. 예를 들어 같은 전기 자극을 주더라도 어떤 환자들은 빛을 인지하지만 또 어떤 환자는 반응이 없어 더 큰 자극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망막 시스템 회로 설계 시 서로 다른 역치값을 보정하기 위한 환자 맞춤형 전기 자극기 설계가 필요하다. 인공망막 장치는 우선 소형 카메라가 달린 안경을 쓰면 카메라로 수신된 이미지 정보가 환자의 뇌 안에 이식된 전자장치로 보내지고 이 장치는 수신된 디지털 정보를 전기 신호로 바꾼 뒤 시각 피질로 전송한다. 시각장애인들이 이 방법으로 선명하지는 않지만 사물을 볼 수 있게 됐다. 망막세포 변성증이나 황광 변성증 같이 그 망막세포가
파괴됐을 경우에 그 들어오는 빛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못해서 신경 신호들이 생성이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 남아있는 시세포층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전기 자극을 해주면 그 남아있는 시세포층을 통해서 활동 전위전압이라는 것이 발생하여 저희 뇌 뒤에 후두엽까지 전달이 돼서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온통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어려운 용어들 앞에 일반적으로 의욕도 자신감도 떨어지기 마련. 하지만 학생들은 수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다. 오늘도 배움의 현장에서 스스로 선택한 길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 그들에게 의공학이란 어떤 의미일까? 처음에는 일단 의공학이라는 범용성에 좀 끌려서 오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렵다는 느낌을 좀 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하면서 굉장히 흥미를 많이 얻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전공을 살릴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쪽을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향후 인공지능 쪽과 의료 분야 공학적인 기술을 접목시켜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의료기기를 만들어내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들의 꿈과 도전으로 이어갈 내일의 의공학.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중심이 돼 닫힌 세상의 문을 여는 따뜻한 기술이 되길 바라본다. 오늘도 그 꿈을 향해 전력질주를 하는 학생들. 의공학의 내일이 기대되는 이유다. 장애를 극복하는 기술에 이어 최근 생명 연장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에 이르기까지 의공학의 진화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의공학 기술의 진화, 그 최선의 시나리오는 무엇일지에 대한 질문에 많은 전문가들의 답변은 저마다 다르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도 다가올 미래도 언제나 기술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미래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의 꿈과 희망을 품고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의공학 진화. 닫힌 내일을 여는 이 기술의 온기가 내일도 계속되길 바라본다.